여러분의 사연을 담아서 부적을 그려드리는 이 콘텐츠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지금의 힘든 상황 그리고 뭔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라 도사에게 부적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라의 이 있는 없는 신통력을 모두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장도 상당히 뭔가 그 계시를 받은 듯한 복장이고요. 그래서 나라가 마음을 담아서 댓글을 뽑아서 부적을 그려드리는 이벤트를 다짜고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적을 그리는 사연을 이제 함께 다 같이 저희 스태프들이 같이 읽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뽑힌 것들을 귤님께서 여기 나라 머리 꼭대기에 띄워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 사연도 읽고요. 이야기도 하면서 나라가 온 진심을 다해서 부적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첫 번째, 코로나 끝나게 하는 부적 만들어주세요. 코로나 끝나게 하는 부적 만들어주세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닐까. 눈이 부시네요. 네, 어제 가장 원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나라가 열심히 일단은 첫 번째 부적 코로나 끝나는 부적 네,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댓글이 되게 많이 중복이 되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조금 건강하게 그쵸,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스타 크리스탈린 님께서도 지금 보면은 막 영어로 정말 좋고 아름답고 정말 상냥하고 친절한 말들을 적어주시고 네, 그렇게 길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팬데믹 사태를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가득한 부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나라가 열심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맨날 그림판만 그리다가 오늘은 포토샵인 거죠. 네, 어떻게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글자부터 쓸게요. 일단은 코 대문자 네 코 로 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요? 그쵸 눈부시네요 정말. 네 지금 귤님께서 눈부시다고 또 한번 이렇게 또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밖에 오늘 날씨가 되게 좋거든요. 저희는 지금 사전 녹화 중입니다. 체력을 미리 당겨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좋은 날씨예요. 네, 갑자기 날씨 얘기를 해달라 하셔가지고 뜬금포로 날씨 얘기를 잠깐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마 편집 때 잘 쓰시려고 이런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해합니다. 코로나 아웃. 글씨 네. 이거를 밑에다가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나요? 아, 좋군요. 내려가면 좋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옮길게요. 코로나 아웃. 되게 섬뜩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섬뜩하게 없어지면 참 좋겠어요. 그쵸? 1구예요? 아, 1구라고 해야 되는 1구는 나라가 적겠습니다. 그러면 그쵸? 그쵸. 귤님께서 이 동명의 음료가 있다고 1구라고 꼭 적어달라 하시네요. 네. 점 찍었네요, 나라가. 1, 9, 네. 점점 그 산으로 가는 느낌이 들지만 기분 탓입니다. 다시 할게요. 잠깐만. 오케이. 1, 9. 1, 9. 다시 할게요. 아니, 이거 잠깐만 너무. 다시. 이거 처음 원점적인 느낌으로. 그렇지. 이렇게 해서. 네. 좋아요. 좋아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하지 않죠. 이런 걸로 당황하지 않죠. 이거 맞나요? 네, 맞겠죠? 맞을 겁니다. 1, 9. 코비드라고 다시 쓰라고요? 뭐, 진짜. 다시 쓰게. 밑에 다시 쓰면 되지. 정말 제 생에 이렇게 바이러스 이름을 이렇게 정성들여 쓸 일이 또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코비드. 자, 정말 이걸 이제 근데 이렇게 열심히 그려가지고 사라진다면 그죠? 100장이라도 그려야죠. 그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뭐 나라도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래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도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냥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균을 본 적은 없지만 일단 그 약간 형상화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뭔가 바이러스의 느낌을 주고요. 네. 나쁜 녀석이죠. 나쁜 녀석.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 나쁜 녀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녀석을 꼬챙이에 꿰어서 밑에 이렇게 불태우겠습니다. 사라지겠죠? 이렇게 불태우는 느낌으로 네, 불태울게요. 이렇게 불태울게요. 불태우는 느낌. 자, 불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네, 글자도 써주고, 네, 글자도 이렇게 써주고, 활활 타오르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불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 마스크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마스크도 이렇게 같이 태우고 있어요. 다쓴 마스크를 태우고 있는 그런 부적입니다. 네. 정말 다 불살라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정말 너무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는 느낌인데, 네. 제발 이렇게 해가지고 좀다 불살라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코로나 아웃! 부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완성! 예! 제발 사라져줘, 제발. 함께해서 별로였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네. 다음 부적, 네. 사이팅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지금 귤님께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네. 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도 해주시고요. 네, 계십니다. 네, 그럼 다음 부적 가보죠. 신통력을 발휘해서 네, 나라님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이제 예비 중인데 중요한 시기군요. 부적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서울 하고 싶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적어주신 게 느껴져요. 저 유우는 표시에 정말 모든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또 원하신다면 잘할 수 있는 힘을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부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학생분들이라면 다 원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쓰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네, 성적. 그쵸, 성적이죠? 네. 성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주하는 그런 의미를 담겠습니다. 네. 폭주. 위로. 성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갈게요. 슈. 쥐가 됐네요. 다시요. 네. 슝. 네,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런 거고요. 이제 계속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또그 성적을 올리려면은 그 굉장히 그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드릴까도 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위기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는 눈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은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공부를 해야 해요.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고요. 네. 자, 성적이 오를 겁니다. 이 눈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고, 좀 무서운가요? 왜 무섭지? 네, 코도 그려주고, 네. 성적이 오를 거예요. 웃어야겠다. 너무 무서우니까. 네, 오를 거예요. 성적이 오를 거예요. 오르리라. 오르리라, 성적이 오르리라. 계속 너는 성적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에 찬 눈빛, 반짝이는 눈빛을 이제 쏘고 있습니다. 날아가요. 나라의 눈빛이에요. 네, 나라의 눈빛, 지긋이 바라보고 있는 나라의 눈빛. 글자는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긋이 바라보고 있는 나라의 눈빛이고 대신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눈빛이에요. 네, 성적이 오를 거예요. 성적이 오를 거예요. 네, 하트 그리면서 계속 주문을 외워드릴게요. 성적이
오를 거예요. 성적이 폭주할 거예요. 내 성적이 만점을 받고도 갈 곳이 없어서 1등급을 뚫어버릴 거예요.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성적이 오를 거예요. 네, 백분위가 아주 그냥 네, 성적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그 과목이 아 중학 학생이시죠? 네, 그러면 선택이랑 상관이 없네요. 네, 어쨌든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공부를 잘하시고 나라가 이렇게 항상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성적이 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잠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계속 공부를 하시고 성적이 오르게 되실 겁니다. 예! 성적 폭주! 부적입니다. 네, 완성! 예! 우! 다음 부적 가겠습니다. 이번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하? 나라님? 저는 이제 고1이 되는데 아 이분도 이제 양 친구들이 많은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네, 그죠? 네, 불량한 친구들인가봐요, 그죠? 아, 친구가 아니죠? 그들끼리 친구, 그쵸? 우린 친구가 아니에요. 그들의 친구가 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나라님의 부적으로 학교 생활 잘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나라님, 고등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게 부적을 만들어주세요. 아, 그쵸? 이런 고민은 또 성적 고민이랑은 다르지만 나라가 주로 이제 많이, 그쵸? 해봤던 고민인 것 같아요. 나라도 학년이 바뀔 때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내가 새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할 것 같지만 꽤 했다고요. 그래서 어디 가나 좋은 친구랑 바글바글바글 친구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적을 써드릴게요.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부적. 이거는 사실 꼭 뭐 고등학생이 되시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새 학년에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직을 하시는 분들,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기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한번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한번 구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부적이니까 네, 아! 그죠? 일단은 이번에는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 사실 글자를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포인터로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시작했으니까 그냥 쓸게요. 좋은 사람. 사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정말 큰 행운이죠. 정말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나라는 사실 뭘 할 때 사람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느냐라던가 뭐 얼마나 약간 이상하죠? 파이 같네요. 네. 돈을 받느냐 보다 사실 사람이 그래도 이상하네요? 뭐가 문제죠? 네, 사람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굿! 펄슨 새해에는 태블릿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부적을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사람을 조그맣게 그리고요. 사람 조그맣게 그리고 네, 그리고 나서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느낌을 줄게요. 좋은 사람, 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좀 키가 크네요. 네, 어쨌든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하고 키가 큰 좋은 사람인데 마음씨가 천사 같아요. 천사. 그래서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천사 같은 친구, 천사 같은 직장 동료, 사수.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아주 행복한 되게 그쵸? 하고 막 사랑이 피어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그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 같은 직장 생활. 가족 같은 클래스메이트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부적입니다. 하하호호, 네, 행복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이렇게. 웃음소리가 이렇게? 웃음소리를 좀 표현해 줄게요. 웃음소리. 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계속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을 만나실 거예요. 웃음이 계속 터져나오네요. 웃음이 계속 나와요. 와, 얼마나 행복한 그림입니까? 웃음이 여기도 있고, 네, 웃음이 여기저기에, 여기 빈칸에도 웃음, 큰 웃음 하나, 네, 이렇게 해서 네, 부적을 그려보았습니다. 네, 좋은 친구, 좋은 직장 동료, 그 다음에 좋은 선후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부적이었습니다. 예, 완성! 와! 저런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부적이라기보다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예, 다음 부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나라 화이팅! 나라양, 저는 올 한해 2021년에는 꼭 아프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게 부적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와, 진짜 건강과 어떤 행운? 그런 부적이군요. 네, 아까 그 코로나 그 부적, 아웃 부적을 그리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건 조금 했으니까 뭔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무조건 잘 되는,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손만 대면 성공, 숨만 쉬어도 성공, 약간 이런 부적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단순하게 네, 내가 손대는 건 다 성공하는 그런 부적. 네, 손을 그려야겠네요. 손을 다 그리고 손을, 손가락 다섯 개를 그리겠습니다. 손가락, 네, 극단적인 손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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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생각보다 잘 그렸어요. 나라 생각보다 잘 그렸네요. 네, 손을 그렸고요. 뭐든지 잘 되리라, 잘 되리라 해서 여기 이렇게 성공에 손을 뻗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되게 부적, 이거는 되게 잘 그렸는데, 뭐지? 왜 잘 그렸지? 어쨌든 네, 네, 되게 잘 그렸네요. 웬일일까요? 네, 어쨌든. 그리고 안에 그 행운의, 행운을 상징하는, 네, 행운을 상징하는 것을 그려볼, 네, 잘 그릴 리가 없죠. 잘 그릴 리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네잎클로버예요. 네잎클로버입니다. 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잎클로버예요. 네, 이번 성공에 손을 뻗는 그런 모습입니다. 손만 대면 성공! 예! 손만 대면 성공. 네, 손만 대면 성공. 다음 부적 때는 폰트를 쓸게요. 네, 왜 자꾸 까먹는 거죠? 네, 왜 자꾸 까먹죠? 왜 아까부터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손만 대면, 네, 면까지만 쓸게요. 성공은 폰트로 써야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네, 손만 대면, 저 폰트가 있었죠? 아, 영어 성공을 여기다 두고, 네, 글자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4, 64요? 이 정도? 굉장히 소소하게 커지네요. 와! 역시 귤님, 네, 대단하십니다. 멋지군요. 손만 대면 성공입니다. 네, 손만 대면, 토끼님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이 이 체력을 끌어 쓰시는데 같이 함께 하고 계세요. 네, 연휴 체력을 끌어 쓰시는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손만 대면!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남다르네요.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남주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지금 나라 도와주고 계시지만 어쨌든, 네, 손만 대면 성공! 네, 무슨 일이든, 네, 손을 댔다 하면 무조건 잘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도 맞아! 와! 이번 거 좀 심플하네요. 심플하다. 라스트요? 네, 좋습니다. 라스트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되실지 보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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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라님, 4년째 짝사랑 중이에요. 간지간지. 너무 간지간지라고 좋네요. 네, 나라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원래 그 다른 사람 연애사가 정말 재밌잖아요. 네, 짝사랑으로 끝내기엔 너무 아쉬워서 사이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부적 만들어주세요. 해드려야죠. 이거는 진짜 해드려야죠. 이거는 이거 해드려야죠. 이런 거를 지나치면 안 되죠. 그 댓글 보니까 예전에도 고민상담 때도 나라가 그 기억을 해보면 짝사랑 사연이 정말 많아요.
않았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우리 할머니분들은 정말 사랑이 가득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다 너무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나라가 정말 성심성의껏 라스트 짝사랑 이루어지는 부적 네,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부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네, 기운을 불어넣어서 짝사랑 부적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일단 글씨를 좀 쓸게요. 글씨 쓰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게 있잖아요. 남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차피 남편은 뭐뭐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줄임말. 그래서 우리도 어겨울나로 할게요. 그렇죠. 그런 거. 어겨울나. 어차피 결혼은 나랑. 약간 이런 거죠. 그쵸? 너무 강압적인가요? 너무 강압적이면 어차피 넌 내 거다. 약간 이런 확정적인 그런 기운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차피 연애는 나랑. 그쵸? 네, 어차피 연애는 나랑. 네, 좋네요. 네. 그렇게 태워봤자 너는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차피 좀 무섭네요. 근데 어차피 여기 이 폰트로 어차피를 쓰니까 좀 무서운데? 뭐라고 하지?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되게 긴장되네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크게 그쵸 사랑이 이루어지는 부적인데 이건 진짜 나라가 제대로 부적같이 진짜 해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 글자 한자 맞나? 이건 진짜 이거 맞죠? 아니다. 응? 응, 그쵸. 이거는 손수 쓸게요. 폰트 쓰려다가 이거는. 이루어지는 부적인데, 너무 기니까 이루어짐. 하고 이건 좀 강력한 어떤 그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단순한 어떤 그림보다 약간 강력하게 뭔가 그쵸 정말 아름다운 그런 느낌을 담아서 해줘야겠어요. 약간 이렇게 나 이렇게 이 한 사람을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을 바로 그릴 거예요. 바로 붙어 있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느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느낌이요. 뿔때기가 딱 붙어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부적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짝사랑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도 하나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에 계신 할머니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요. 다시 되었습니다. 이루어지. 그리고 이 커플을 지켜보고 있는 나라도 그리도록 할게요. 이 나라가 여기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우! 네. 예! 나라 이게 건강. 네, 그렇죠. 나라 이렇게 열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밑에 아래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라가 조금 부문을 나눠서 지금 많은 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건강, 성적, 그렇죠. 친구 많이 사귀는 그리고 애정 크게 네 가지로 일단 부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새해 2021년에는 무탈하게 손만 대도 성공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라의 컨텐츠도 계속 즐겁게 봐주시고요. 네, 모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럼 부적 그리기는 여기까지 끝!